6,600만 년 전 백악기 최후의 날,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운석은 화려했던 공룡의 시대를 강제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끔찍했던 대멸종이 모든 생명을 지워버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조류공룡, 포유류, 거북, 악어 등의 동물은 그 와중에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백악기 대멸종으로 비조류공룡이 멸종한 반면 나머지 동물들은 결국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국제생태고생물학연구팀은 이에 대해 흥미로운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고생대부터 백악기의 마지막 날까지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된 1600여 개의 화석을 분석해 육상생태계, 담수생태계에 대한 먹이사슬과 생태서식지를 모델링했습니다. 모델링을 분석한 결과 백악기 대멸종으로 공룡이 사라지자 그제야 포유류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흔히 포유류는 공룡 멸종 이후에 등장해 번성했다 알려져 있으나 사실 이들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공룡과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공룡들이 생태계 전체를 지배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포유류들은 그들을 피해 생태계의 틈새를 차지했으며 그 다양성을 증가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포유류들은 공룡보다 더 다양한 식습관과 행동을 진화시켰으며 기후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종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소행성 충돌로 급격하게 바뀐 환경에 비조류공룡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줬죠. 논문의 주저자는 백악기 대멸종에 대해 비조류공룡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며 많은 종이 순식간에 그리고 점진적으로 멸종했지만 결국 포유류는 버텼다 말합니다. 또한 크기가 컸던 비조류공룡에 비해 살아남은 포유류나 조류, 거북, 악어 등은 크기가 작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서류나 포유류 등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충격으로부터 버틸 수 있었고 거북과 악어는 담수 생태계라는 특성을 이용해 결국 버텨 생존했습니다. 크기도 크고 육상에 한정되어 있던 비조류공룡은 소행성 충돌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버틸 능력이 없어 결국 절멸했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입니다. 공동 저자이자 스페인의 생태동물학자인 알피오 키아렌자 박사는 백악기 말까지 공룡들이 너무 잘 적응한 탓에 이러한 포근함과 안정성이 역설적으로 소행성 충돌 때 생존을 방해했을 수 있다 말합니다. 대신 거북, 악어, 조류와 포유류 등은 공룡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살았고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대멸종에서 일부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합니다.